요새 뭐 저 이런 악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호기심을 가지거나 또는 아 저거 이제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. 이걸 A를 그냥 두 마디 그대로 해도 되고.
그러니까 약 그 애 도망대고 뒤에 도망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소리를 약간 줄여가는 거. 아마 약속은 약속을 지킬 것 같아. 어차피 두둔 두둔 이게 그 그게 시그널이니까. 아, 잠깐만 이게 지금 뭐지?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기로 했지? 일단 내가 멜로디를 갔는데 바로 소리지 않아요? 같이 들어가? 한마디 하고 딴딴딴딴딴 Oh.
마시고 그 앞에 하던 그 뭐지
펑크 그 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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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는 거. 게로. 그 우리나라 노래. 노크로스도 읽었어. 나도 우리나라. 아맨앞에 했다고 들려? 네. 아, 그래. 그 슬로우 말고 고고로 가는 거 있는데 한번 아, 고고로 가는 거 그러면 네 이미? 네 이미 네 이미가 네 이미 뭐였더라? 네 이미 한번 죄송해 보면 D B마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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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째 오른손에 잘 왼손만 해요 이제 두 분 하고 두 박자 두 마디 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 그랬나? 네.
우리 학교에서는 이해가 더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온다. 그렇게. 그런 거지. 내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. 자, 그러니까. 왼쪽으로 장기지감이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. 지금 개념은 드럼은 뒤로 갈 일이 전혀 없는 거야. 그렇죠. 그냥 드럼을 그냥 기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냥 기타나 같이 있는. 또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. 그래. 말고 이제 그 개념은 뒤에서 뭔가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제물에 보러 가 이거. 전 파트에 대한 이제 리드를 하라는 거죠. 구방경제 있는 게 아니고